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빨간색 레드 다이어리. 네, 떡상 레드. 네. 떡상 레드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 부장님. 자, 3프로TV 또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서 3프로TV의 콘텐츠도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전일 또 예. 해외 시장, 우리 시장 보면서 시장 정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2.4%, 다우가 1.6%, S&P 500이 1.78%, 러셀 2000 지수가 2.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의 존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봉쇄령하지 않는다, 방역에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작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아니, 머리카락 어디 갔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왜 없어졌어요? 머리카락 이거? 어디 갔어요?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 지금 왜 엄마리고 그런데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초를 치우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 든 거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야 박수 박수 이거 박수. 아유,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혁신이에요 저게. 아. 야. PPT 새로 배우셨는 야, 모양인데. 네, 그래서 그저 직원이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딸내미 해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아, 이 표지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박병창의 마케팅 사이드 12월 22일. 아, 네. 아. 내년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저희 딸이 해줬습니다. 아 그렇지. 아. 맞아 저건. 네. 저 터치가 도저히 박병창 부장이 네. 직접 한 건 아니야. 내년부터 PPT 자료를 이렇게 하려고. 좋아 좋아. 혁신했어. 아유 멋지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글씨기를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크게 아, 만들고요. 아 어쩐지. 연말이고 그래서. 네. 아 스마트폰에서 잘 보입니다. 아 이거 초록 색깔도 썼잖아. 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색깔도 좀 맞추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란 녹색으로 좀 했습니다. 좋게 봐주. 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환율까지 네. 말씀해 주셨었나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봉쇄령이 아니다. 작년과 네.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주었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54%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종목이 2% 전후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나이키도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봉쇄령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와 신재생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영향을 받으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시장이 그동안의 우려를 좀 잠재우는 그런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을 하는 동안 봤더니 네. 헤지 펀드들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투자 주체들은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가 매수는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0.41% 올라서 2975포인트, 코스닥이 0.61% 올라서 996포인트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1.3% 올랐고요. LG노텍이 5.8% 올랐고 동주SMKM이 18% 올랐습니다. IT 쪽이 급등함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바라보고서 반등 시작을 했어요. 1% 가까이 반등 시작했는데 개인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개인들이 1조 정도 샀는데 어제 6,500억 정도 개인들이 매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단기 거래자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네, 있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329억, 기관들이 6,018억, 코스닥은 2,500억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IT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기관들이 IT 매수로 인해서 재반등을 좀 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서대로입니다. HMM LG 이노텍이고요.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 LG전자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IT 종목 위주로 샀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를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의 상황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많이 하는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또 다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1% 수준의 상승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호실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별 기업의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상승폭이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1% 수준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고요. 1% 딱 상승하면은 아침에 네. 계산해봤더니 3,004포인트더라고요. 아, 1% 딱 상승하면 3,004포인트더라고요. 근데 3,000포인트 전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영향을 좀 받겠죠. 근데 기관들은 어제 들어온 부분으로 보면은 또 어제 사가지고 오늘 곧바로 팔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1,900 얼마죠? 좀 죄송합니다. 1,191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못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오늘 장중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호적 반영이 되면서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시장이 아침에 상승을 하면 오후에 좀 밀리고 아침에 하락하면 오후에 반등하고 이렇게 계속 보이잖아요. 상승해서 그 상승을 꾸준히 이어가는 시장이 정말 강한 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매물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상승했다가 이후에 밀리냐 안 밀리냐는 환율과 연관된 외국인들의 거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박스권 시황이 좀 확인이 좀 점차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난 11월, 10월과는 확인하는 게 다른 12월의 시장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황에서는 내 종목 어떤 종목에 비중을 더 많이 들여서 그래서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보유 종목의 비중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시황을 좀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러면은 뭐 성장주보다는 경기 관련주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관련주보다는 성장 테마와 IT의 분할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률에는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오늘 시장 전망은 상승 시작하는데 이후에 다시 내려올 것이냐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부분들은 환율과 연계된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에 의해서 윗꼬리를 달던 아니면 빠져서 멘붕이 나던 그 상관없이 지금의 시황에서는 박스권 시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내 종목 보유 종목이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종목을 더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지금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갈 길 먼 수소차.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2021년 올해 전 세계 판매량이 전기차의 0.3%뿐이 안 되는 2만 대 정도뿐이 안 된다고 전기차의 합니다. 0.3%? 예. 네. 전기차는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소차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유를 얘기를 한 게 글로벌 완성차들이 당장의 수익이 나는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수소 경제 또는 수소차에 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약간 뒤로 물러서 있다. 조금 더 시간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배터리 삼총사 방전됐나 소재조도 주춤. 어제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이유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약세이고요. 최근에 소재주도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게 올해 내내 정말 강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뭐 이 3, 4는 빠졌지만 소재주 정말 강했잖아요. 그래서 테마라는 게 그 전해 굉장히 강했을 때 그 다음 해에는 쉬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쪽 전기차나 소재주,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는 좀 약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외국인들이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 3사를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내재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소재 만드는 소재 가격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기차하고 전기차 소재는 이제는 성장주의 개념보다도 우량주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대세이고 네. 이거는 그냥 테마가 아니고 대세로 가는 우량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주를 성장주의 성장주이지만 그냥 삼성전자를 우량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들 종목은 우량주의 개념을 보면서 시황과 그리고 그 섹터의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또 주춤했다 다시 올랐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쪽에서 비중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도 똑같이 이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요거 때문에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딴 데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하는 즈음에서 이들은 다시 또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타이밍을 보면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레몽레인 요거 말씀하셨나요? 레몽레인 예. 이게 저 뭐 송중기 씨 뭐 이렇게 나왔던 그건가요 혹시? 예예 예, 예. 예. 이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데요. 네. K 콘텐츠 열풍과 메타버스의 접목 기대감이 있으면서 레몽레인 청약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저희 회사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이요. 2055대 1 경쟁률이요. 아 청약? 예 청약이. 1억 청약을 하면 4주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약 증금이 4.6조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은 뭘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요. 물론 이 개별 종목이 이 뜨거운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주가 또 급등했다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와 K-콘텐츠 열풍은 이제 뜨겁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화양연이 채권망이 성공했다는 내용과 인민은행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M&A와 금융지원 정책을 표명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물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월가에 IB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내년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목해서 찍을 수 있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다시피 구조적 인플레와 통화 긴축이 가장 위험하다가 70%, 백신에 내성이 생긴 변종이 위험하다라는 게 50%, 그다음에 중국의 규제 정책이 48%, 미중 갈등이 30%, 가상화폐가 28%, 그 밑에는 한 10% 이하예요. 기후변화, 위험자산 밸류, 정치 불확실성, 재정 절벽, 사이버 공격, 실질금리 급등, 신흥국 경제 위기, 중국 성장 둔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는 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예.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는 것들을 그냥 쭉 다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들. 예, 뭐. 변종 저런 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종종 뉴스를 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의 성장 둔화가 돼서 중국이 경기 경착륙이 돼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월가에서는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난번에 터키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잖아요. 급락하고 레아라가 지금 헤아라가 지금 투자 그 가치가 지금 헤아라 가치가 더 폭락하고 있다. 터키 리라. 예, 터키요. 예, 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신흥국 경제 위기도 저 밑에 있어요. 월가에서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조 인플레를 가장 신경을 쓰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통화 긴축이라는 얘기는 인플레가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통화 긴축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냥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네. 우리 뉴스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미국 월가에서는 실제로 10% 미만으로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우리 네. 기사를 좀 덮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약간 뭐 거꾸로 생각하면 예.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대응도 좀 준비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네네. 예를 들면 그래 뭐 신흥국 경제가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예.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네. 위기로 이어져 갖고 진짜 크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경우 별로 있죠.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표에서. 어디서 보여주냐면 환율. 환율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환율을 옆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시장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인플레하고 통화 긴축의 속도, 강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건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년 초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얘기를 하면 길어지겠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경제적인 물리적 충돌에 경제적인 것이 없지 물리적 충돌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가격. 네. 유럽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이거는 미국만 유럽만 나쁜 게 아니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에너지 가격이 물가가 급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경제적인 것이 풀리면은 그것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프로의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돈 못 버는 사람들 사고방식이라는데요. 무슨 말씀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푸틴도 요즘 많이 좀 그 옛날 같지 않더라고. 네. 아, 그래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네. 옛날에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리고 막 네, 우통 벗고 막 그랬잖아. 네. 아, 요즘 보니까. 아, 우크라이나는 심상치 않던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약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누가 있어? 제가요? 굉장히 걱정한다. 아, 또 우리 최진영 박사와 함께한 또 지구본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짚었는데 아, 그래? 아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 근데 많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네. 경제적인 파급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이지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적인 변화를 봅니다. 가치 변화를. 네. 그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노이즈가 돼서 시장에 악재가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장기전이 돼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그다음은 이제 국내 주요 운용사들. 우리 항상 그 리서치 자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용사들의 CIO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2022년 증시 설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요 운영사 9곳의 CIO 9분의 의견들인데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 중에 5분이 미국 주식 할래, 국내 주식 할래 했을 때 5분이 미국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은 혁신기업이 많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네 분 정도는 아, 내년에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우리나라는 경기 및 기업 이익이 둔화되는 것이 상당 부분 성반영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국내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고 또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을 골고루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무엇 때문에 미국 주식이 더 좋고 무엇 때문에 국내 주식이 좋다라는 평가를 보면은 확인하는 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들어서 미국 주식을 내가 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주식에 그리고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국내 주식에서는 지금 경기 및 기업 이익이 둔화되었다는 것, 둔화를 선반영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르겠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코스피가 내년에 3,000포인트 전후로 그냥 등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2021년 고점이 3,300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 상승이고 곧바로 다시 내려와서 3,000포인트 전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국내 리서치센터에서는 뭐 그 이 대역이 훨씬 더 넓죠. 뭐 2,800에서 3,500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오고 온 이유는요.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사의 CIO 분들이 3,000포인트 전후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수의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위던 아래 방향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가가 판단이 좀 되죠.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나 성장주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네. 수익률이 더 높겠지,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요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요 운용사 아홉 분 중에 미국 주식을 좀 더 힘주는 분이 다섯 분, 국내 주식에 네 분 정도. 미국은 혁신 기업이 많은 장점, 우리는 저평가됐다는 네. 장점이 있다는 거. 네, 네. 이런 것들 잘 참고하면서 여러분 투자에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즘 터키가 또 난리랍니다. 터키 부동산 예. 사러. 아 터키. 네 지금 뭐 거의 좀 비쌀 때 비해서는 한 10분의 1 가격이래요. 아 리라가 이제 10분의 1 토막됐으니까. 네. 사야 되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네. 이 돈 자본 시장과 돈이라는 게 되게 냉혹한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있을 때 지금 꼭 이게 오래 됐는데요. 어떤 저기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통화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달러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피난을 가고 그 인접 국가에 가 가지고 그 달러로 폭락한 가치로 계속 바꿔 주는 걸 했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그런 걸 했거든요. 정말 냉혹하지 않아요? 전쟁이 네, 일어났는데 네, 네. 그걸 바꿔 줘. 왜냐면 전쟁 끝나고 정상화 되면은 다시 그 가치는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부동산 살려면 거기 거래 비용이 엄청 많고 또 그거 뭐 렌트 안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는데 2011년도인가? 그 왜 그리스 재정위기 있었잖아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우리 정채진 프로가 그때 나랑 같이 일할 때거든. 네. 내가 저 자문사 사장할 때 이제 정채진 프로가 주식운용 팀장이었어. 나보고 대표님 그리스가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망하진 않겠지. 그랬더니 그리스를 사야 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 뭘 사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좋은 주식을 하나 개발했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야 그리스에? 그리스에 네.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폴리폴리 아시죠 폴리폴리 아, 시계? 시계 네. 그게 그리스 거야 네. 아. 그래서 야 그 폴리폴리 그거 뭐 면세점에서 많이 파는 거 그래서 그게 저가잖아 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애들 네, 선물 줄 때 네. 뭐 의무방어 같은 거 할 때 좋잖아 의무방어 뭐 아빠 아무것도 안 사왔어? 그럴 때 야 이거 폴리폴리 하나 해라 근데 근데 그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게 해외 매출이 거의 90%라는 거야. 폴리폴리가 그리스에서 팔리는 것보다. 아마 그렇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달러로 매출하는데 이게 왜 망합니까? 그럼 그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 10배 올랐어, 10배. 예. 그때? 예. 폴리폴리. 아, 그렇습니까? 그걸 직접 샀지. 근데 그런 걸 알아보란 말이야. 터키인데. 터키인데 절대 안 망하는 회사. 터키 회사. 터키에서 뭐 해외 매출하고. 터키 기업.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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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터키는 진짜 유명한 회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자, 하여튼 터키에 지금 뭐 부동산 매입. 우리나라 IMF 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모양. 이란 옆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아 근데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터키 부동산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 가서 직접 사겠어. 몇 누텔라. 어? 누텔라가 터키? 누텔라? 아이스크림? 아, 또 장난치. 켄터키 치킨이 뭐.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터키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 누텔라 맞나 봐. 아, 누텔라가 아, 그 이탈리아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예, 터키탕 아니고요, 여러분. 터키탕 해 가지고 터키 대사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항의했어요. 있습니다. 예. 네. 왜 터키탕 그쪽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예. 터키 항공. 고디반 아니죠. 고디반은 저, 내가 저 벨기에 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넘어갑시다. 예. 없나 봐.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 내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되는지 네. 혹이 상폐될 위기에 있는 건 아닌지 네. 빨리 알아보는 방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